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주 시간에는 하이드 메소드에서 하이드 메소드 기능을 공부할 건데,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 다음에 있는 글 내용이 숨겨지는 기능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아래에 글자들이 있어요.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요 아래에 있는 글자들이 숨겨지게 됩니다. 자, 클릭해 봅니다. 숨겨졌죠. 다시 한번.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래에 글 내용이 숨겨집니다. 이렇게. 자, 이 기능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바디에는 이렇게 마크업을 해놨고요. 이렇게 마크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헤드에는 이렇게 지금 적혀 있어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헤드에는. CDN이 저번 주 시간과 다른 CDN인데 요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스타일 시트도 제작을 제가 해놨고요. 자, 이 CDN은 jquery.com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 검색창에서 jquery하고 한칸 띄고 CDN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요. 검색 결과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요 jquery CDN을 클릭을 하면, 자,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jquery 사이트예요. 자, jquery 사이트에서 jquery CDN 중에서 3 버전, 이게 최근 버전입니다. 3 버전에서 슬림하면서도 미니파이드 된 것, 이것을 사용하겠어요. 자, 요것을 복사해서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시간에는 변수를, var 해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childre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nex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변수를 제작을 해요. var 에어리예요. 자, 변수 안에는요, ID명이 first section인 이것을 요 요소를 에어리어라는 변수에 넣도록 할게요. 자, 다운표를 하고 ID의 경우에는 샵을 붙이고 ID 이름을 기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기재하지 않더라도 짧은 요 단어로 해당하는 요소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자, 에어리어. 자, 에어리어라는 요소, 현재 여기 변수 요소에는 세 개의 첫 번째 자손 요소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img예요. 자, 첫 번째 자손이라는 뜻은 jquery에서 childre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children이라는 메소드에는 현재 세 개가 인식되어 있겠네요. he와 img와 ul이죠. 그 중에서 img.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을 클릭한다. 이것을 클릭하게 될 경우에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클릭하면 함수가 일어납니다. 함수가 생성이 돼요. 안에서 이렇게 해서 탭키. 자, area 점 children 여기에 ul이 안 보이게 될 거예요. ul 점 hide 자, 이것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트패드 ++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어요. 자, 크롬으로 확인합니다.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래에 글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지 클릭 없어졌죠. 한번 더. 자, 이미지 클릭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children이라는 메소드 방법으로 하이드 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이미지가 나 자신이죠? this. this에는 따옴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practice 점 나 자신의 바로 다음 나 자신의 바로 다음 요소가 UL이죠. LI는 자손이고 자손이 아닌 나와 같은 선상에 있는 그 다음은 UL이죠. 자 그러면은 NEX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NEXT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요. 필요 없습니다. 나 자신 바로 다음 UL이니까 .hide 이렇게 적어요. 자 저장을 하고요. 수시로 저장하세요. 저장을 하고 실행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 자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의 next 이미지의 next에 해당하는 요소가 hide 되는 겁니다. 이미지 클릭 없어졌죠? 다시 한 번 더 이미지 클릭 하면 next가 hide 이미지를 클릭하면 next가 hide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hide 메소드를 기능을 사용해서 children과 next 메소드를 사용해서 hide 시키는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